안녕하세요. 송전 죽도공원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죽도공원 촬영 한번 잘 보겠습니다. 송정바다 아름답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운동기구 많습니다. 이 안쪽편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로 올라 쭉 해서 올라가면은 정상에 보여요. 안쪽으로 계속해서 촬영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따, 죽도공원 아름답다. 진짜 보기 좋습니다, 죽도공원. 여기로 올라가시도 정상 쪽으로 올라갑니다. 정상 쪽으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기동백나무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한번 가보실까요? 아, 보기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지금 요 올라 가시게 되면 저 위에 송정 정상입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정상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송일정 공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일정 화각정은 지금 현재 송일정입니다.
송일정공원 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잠시만 돌려볼게요. 여기에 다 내려오시고 나면은 요 바닥에서 여기서 한 요정도 서시가지고 보면은 저 우리 송정에서는 거북발입니다. 저기 내가 줌을 약간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줌을 약간 한번 당겨 보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나올 거예요. 송일정하고 같이 뺄까요? 같이 촬영을 좀 같이 가면 안 되겠네. 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형태가 보이십니까?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형태입니다. 돌이 그래 생기가 있습니다. 줌을 놓겠습니다. 여기 현재 송일정 공원입니다.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북바위로 왔는데요. 거북바위에서 뭘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줌을 당겨 보겠습니다. 줌을 당겨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요 서댕봉 밑에 보면은 요 한문글이 많을 거예요. 요 한문글도 송정의 송일정 공원에 오시게 되면은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줌을 놓겠습니다. 자, 거북바위입니다. 줌을 다 놨습니다. 자, 송일정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일정 팔각정입니다. 송일정 팔각정이고요. 자, 저 뒤에 돌아서 가가지고 좀 재미있게 촬영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현재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히 거북바위로 나타나가 있습니다. 하늘로 보고 있는 사람을 한 땡기 보겠습니다. 줌을 좀 땡기 보겠습니다. 이 돌 자체가 하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 얼굴 생김새 같습니다. 그리고 줌을 다 놓게 되면은 거북바위입니다. 다시 줌을 한번 좀 당겨 보겠습니다. 줌을 당겨 보면은 이 바위를 주시면서 보세요. 이 바위를 보시게 되면 거북바위입니다. 아, 고릴라 바위. 이 바위가 고릴라 바위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보시게 되면은 거북바위, 애기 거북바위하고 고릴라 머리하고 같이 나와가 있습니다. 줌을 약간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나왔고요. 이게 거북바위입니다. 송정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찾아보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요 바위에서는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합니다. 줌에 약간 좀 땡겨 보겠습니다.
요 줄을 타고 많이 올라가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줌을 놓겠습니다. 자, 이제 좀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저 먼데 바라보는 저 산이 해운대에서 우리 송정 쪽으로 넘어오는 산입니다. 저 산이 달맞이 고개산입니다. 이렇게 쭉 돌리시면은 송정 바다이고요.